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예쁜 구름, 그리고 예쁜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리무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면쪽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디킷 장착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측면쪽은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쪽에서도 전체적인 디자인, 상부쪽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후속쪽에 보조 제동동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더불어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아래에는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로고,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 아래쪽엔 듀얼 머플러와 에어댐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2022년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본 차량은 오래간만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7인승입니다. 자, 7인승에 이렇게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하이루프 디자인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기타 재질 디자인 모두 다르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오늘 이렇게 출고가 되는데요. 2022년형 디젤 7인승 기아 바뀐 로고, 그리고 카니발 우측엔 글로벤 로고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엔 듀얼 머플러 에어댐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자, 에어댐 그리고 사이드 스텝 등은 얼마든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측면에는 순정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어떻게 7인승 거듭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부터 가시죠. 1열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현재 디젤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고요. 본 차량은 실내 색상을 코튼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 모두 다 수용한다고 많이 설명드렸고요. 보조석에 기아 순정에는 없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순정 상태 시트 코튼 베이지, 그리고 목베개만 가미가 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자주 설명드립니다. 베이스는 컬팅 자수 바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순정으로 해도 충분히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버킷 쿠션 원하시면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2열 쪽 비춰봅니다. 2열 쪽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 자,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 릴렉션 시트가 펼쳐지면은 3열에는 승차할 수가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바닥 쪽 살펴봅니다. 바닥 쪽은 평탄화 및 롱레일, 레일 연장, 레일을 요만큼 연장을 해서 왜 연장을 했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하겠고요. 이렇게 바닥에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유리합니다. 2열과 3열 모두 깔려 있고요.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요트 바닥 보증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2열에는 순정 릴렉션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요. 현재 릴렉션 모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쿠션 7인승에도 꼭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측면 쪽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2열, 3열, 그리고 후속 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무시동 상태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조명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만 들어온 상태고요. 기아 순정에 없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자체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 등을 개인용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바로 시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구성 요소의 특징이고요. 자,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가운데 실내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명이 없음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한 번 더 비교를 해주시고요. 현재는 1열, 2열 이렇게 4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릴렉션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7인승 구매하시는 이유는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한 가지 더 업, 즉 이렇게 평소에 승차 요건 갖추고 주말에는 차박 모드로 변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역시 후속으로 가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아, 후속으로 가기 전에 릴렉션 시트 원위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시트 원상복구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언더서포트 들어가지고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변신을 합니다. 마찬가지 반대쪽 즉 운전석 뒤쪽도 이렇게 원래 모드로 한번 눌러 놨습니다. 하면은 언더서포트 들어가고 시트 등판 올라오고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됩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면은 이렇게 2열 공간 남고요. 롱레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 레바, 좌우 이동 레바가 있고 전후 이동 레바인데 우선 전후 이동 레바를 통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부드럽지? 네, 이렇게 당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콘솔에 방석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 모드를 이렇게 옮겨주고 더불어 앞으로 더 전진 최대한 붙여줍니다. 이렇게 헌 상태에서 보시면 후석에 넓은 공간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살짝 보이는데 보조석 쪽도 마찬가지로 2열 앞으로 당기고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가시죠. 아무리 봐도 기아 순정 대비 예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상부 디자인 후석에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 현재 캠핑등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실내등 중앙 위치에 도면은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과는 달리 오픈했을 때 개방감이 확실합니다. 정말 하늘이 예쁘네요. 오늘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현재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고 뒤로 완전히 뺀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납함까지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납함에는 전기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수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아 지급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앞으로 옮겨질 건데요. 이렇게 뒤쪽에서 레버만 잡아서 밀어주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침대 시트가 앞으로 갑니다. 자, 양쪽 롱레일에는 스톱 할 수가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든지 스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라 그러면은 이렇게 골프백 등 넉넉한 캠핑 짐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침대 시트로 전환을 해볼 건데요. 워낙 많이 유튜브 쪽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실증이 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연 그리고 출고 전에 점검할 겸 하고 있습니다. 잡소리 없이 이렇게 등판이 뒤로 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차량이고요. 이렇게 등판이 눕혀졌을 경우에는 방석과 등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즉 승차 모드와 침대 모드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트원 특허죠.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방석 부분이 뒤쪽으로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 특허. 자, 이 상태에서 언더 소프트를 올려주면은 바로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스위치가 있는데 열선 스위치는 현재 안 들어오죠. 왜? 전기 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주행 시에만 주 배터리 전기를 사용합니다. 열선 시트는. 그리고 가운데에는 커블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소프트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즉 손가락 하나면은 이렇게 바로 17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그것도 잠자리가 개운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연장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빼주고 그리고 양쪽의 팔걸이를 그대로
옮겨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있는 차고요. 이렇게 보면은 2열의 릴렉션 시트는 앞으로 당겨진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침대 시트에 누워서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 현재도 무시동 상태입니다만은 20A의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최장 2-3시간은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이렇게 디자인 비교를 강조를 했지만, 기능적인 거, 기아 순정이 없는, 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고 20A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감상을 할 수 있고, 차박 시에도 아주 편안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내재했다는 것이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바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가을에는 이런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떠날 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늘 정말 예쁘죠? 하늘 정말 예쁘고, 이 하늘도 이렇게 커튼을 치면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캠핑 등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후석에 트렁크 정리할 때 유리합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본 차량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